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만 3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.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만원 시대가 열렸습니다.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습니다.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적용 최저임금보다 1.7% 170원 올린 수준입니다. 월 환산액으로는 209만 6,270원입니다. 최임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. 이후 고용부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.